네.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가장 또 엿볼 수 있는 기업들과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주들이 좀 굉장히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오히려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주도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가 이 실물 경기 자체가 강한 회복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관련주들이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소비 회복의 어떤 좀 최대 수혜주로도 떠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 제가 화장품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견조한 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성들에게는 뭐 기초 라인이라든지 좀 이런 제품군들이 또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들도 뭐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또 맞춤형 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라인 제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K-뷰티 열풍이 불고 있죠. 뭐 한류 어떤 좀 K-POP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워낙에 꾸준히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 연예인들의 화장법에 대해서 좀 맞아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뷰티가 워낙 중국에서 좀 인기를 끌었지만은 몇 년 전부터는 이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이렇게 주요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근래 들어서 이 동남아 시장 쪽에서도 이 K-뷰티에 대한 열풍이 또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 중동 국가에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기후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건조한 피부를 갖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그 고급 브랜드들이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지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출적인 면에서 어떤 좀 기대감들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제 코스메카 쪽 팀 전문가 분들 중에 또 한 분 그 코스메카 코리아 그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수익률 괜찮거든요. 오늘도 지금 0.35%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쪽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인 섹터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던 화장품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탄력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화장품주들이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흐름 보았을 때는 시장 변동성에 비해서도 그래도 비교적 추세는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주가들이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요즘 네. 들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렇게 화장품주 한다면 이 중국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큰데 맞아요. 만약에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 또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올해 화장품주 업체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호재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들어서는 어떤 조금 이 화장품주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는 심지어 온라인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따져본다면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올해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또 대형 화장품주에 이어서 또한 중소형 화장품주까지도 네네.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가격 매력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면세점 같은 데서 가장 또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고 또 중국 분들이 많이 사가져간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연역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분명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뭐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가장 최선호주로 선택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장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장에서 조금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많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변동성 시장을 또 감안한다면은 대형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안에서 대장주를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일찌감치 또 해외 시장 안에서도 워낙에 인지도를 좀 자리를 잡은 기업입니다. 네. 특히나 고급 브랜드를 좀 다수간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저가 브랜드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 맞춘 또 화장품 업체라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설화수이라고 합니다. 네. 고급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좀 중년층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긴 네, 하겠지만 이미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고급 브랜드 이 설화수 자체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여성들에게도 고급 브랜드로 또 이미지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성장률의 경우는 60%가량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약간 연령층 높으신 분들에게 좀 이게 네. 어필되는 브랜드인데 중국 쪽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워낙에 이렇게 좀 중국이라는 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큰손, 네. 네, 중국 네. 큰손 또 이미지를 맞아요. 떠올리게 되는데 이 고급화 전략이 굉장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급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덤달아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도 이 온라인 쪽 어떤 좀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이 코리아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경험이라든지 또 쇼핑 데이터 활용한 대로 좀 방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협약 추진 계획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협약을 통해서 아무래도 쇼핑 콘텐츠 확대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좀 마케팅 강화가 되고 있고 브랜드별로 이커머스 채널 입점 확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온라인 채널 쪽에서도 매출이 더욱더 급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대면 그런 디지털 채널 역량 확대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오프라인에서만 좀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좀 여성이지만은 화장품을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온라인 쪽에서 또 구매력이 탄탄하게 또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아모레퍼시픽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정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21선에서 탄탄하게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 나가면서 정별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강세를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가 6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올해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30만 원대까지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은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 사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27만 3천 원, 손절가는 23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된 가격 매수가 밴드 안에 있네요. 목표가는 27만 3천 원, 그리고 23만 3천 원까지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